검찰이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와 공범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9,400만 원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2주 만에 강 전 감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지난번과 같은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를 적용했습니다. 대신 앞서 법원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이번엔 강 전 감사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중점 보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감사뿐 아니라 돈봉투 살포 공범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먹고 사는 연구소의 PC 하드디스크 일부가 교체되거나 포맷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지역본부장을 연이틀 소환했습니다. 스폰서 사업가로 알려진 김모 씨도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참관하려고 검찰에 나왔습니다. 8천만 원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검찰은 의원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